혼자 계신 어머니를 위해 김정 씨가 직접 인테리어를 한 이 집. 모녀는 가까이 살지만 따로 지내며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고 있죠. 누워봐. 잠 자르겠는데 왜? 자는데 불편하신 건가요? 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 둘 다 불면증이 좀 있어서. 근데 누가 저 밖에 보면 다리 저쪽에서 딱 바로 그냥 이 침대로 바로 비춰준다. 바로 비춰줘? 어, 너무 이뻐. 남자가 이러고 비춰줘야 되는데 그죠? 어? 쓸데없는 말짱에 애꿎은 그냥 엄마든 딸이든 그냥 애꿎은 그냥 달만 비춰주고 말이야. 밤의 달빛만큼 낮에 드는 햇볕도 따스한 침실. 별다른 소품 없이 앤틱한 가구들과 샹들리에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한 가지, 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조명. 우리 딸하고 반대야. 우리 엄마는 이 막 몰딩, 산데리아 이렇게 빨깍빨깍하고 막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지금 다 이거 지금 다 하나하나 다 한 거야 이거. 나는 공연처럼 막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막 가구도 번쩍번쩍해야 되고. 디자인은 우리 딸이 다 해준 거지.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인테리어 사무실을 하나 내라고 그러더라고. 나가자 엄마. 여기 왜 우리 난 침실에 이 남자가 있어야 되는 침실에 딸내미가 누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거? 응? 파이 이쁘잖아. 베네치아 거울 이거 다 해가지고 세상에. 엄마 여기서 화장해봤어? 앉아서 화장해봤어? 화장? 초창기에. 여기 앉아서 내가 화장하라고 이게 메이크업 룸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아이고 참. 나는 없어요 화장대. 이쪽이나 겨울, 저쪽이나. 겨울. 그러니까 이제 겨울어. 싸만. 범상치 않습니다. 약간 느낌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 싸만님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지. 아 예. 여기 화장실도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유리. 화장실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그 공주님 그 샤워 부스 잘 있나요? 아, 우리 엄마 여기 공주같이 여기도 일반 욕조 안 넣고 일부러 적어놓은 게 공주님처럼 샤워하시라고. 다 그 콜드를 해가지고 이뻐요, 화려하고. 참은 굉장히 이뻐요. 거실 역시 평범하지 않은 장식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하나하나 모았다는 화려한 모양의 그릇이 가득하죠.